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아침 트럼프 타워를 찾았다. 삼엄한 경계와 통제로 건물 주변은 접근하기도 어려웠다. 세계의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그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커졌다. 트럼프는 1983년 68층 주상복합 빌딩을 인수해 고급스럽게 바꿨다. 대통령 당선 후 뉴욕의 백악관이 돼 보안 검색이 한층 강화된 트럼프 타워로 들어가 봤다. 건물 내부는 금색으로 치장됐고 5층 높이에서 시원하게 인공폭포가 떨어진다. 뉴욕에서 54번째로 높은 빌딩이지만 유명세는 첫 번째 가는 곳이 되고 있다.